여정연의 비행훈련. 항공기가 티벳과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하지 않는 이유. 한국과 중국의 공역이 가장 바쁜 추석날의 비행 레이더 사진인데요. 중국의 티벳 지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록 티벳 남부에 라싸 공항이 있긴 하지만 국제선은 네팔의 까트만두 한 곳만 취항합니다. 먼저 티벳의 인구가 중국 인구의 0.02%인 점은 이 지역의 항공 수요를 크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티벳 상공을 비행기가 날지 않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티벳 지역의 평균 고도는 5,000m에 가까우며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와 8,610m인 K2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보통 10km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런데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숨쉬기가 편한 해발 3km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당기면 화학물질이 산소를 배출하지만 그 시간은 10 내지 20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조종사는 비행기를 숨쉬기 편한 3km 해발 3km 이내로 하강해야 하지만 저지대는 티벳 고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엔진 중 하나가 정지하면 고도를 3km 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맑은 날씨에도 엄청난 난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종사가 조종을 어렵게 하게 하고 동시에 승객들도 불편하게 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미얀마 지역 점령으로 길이 막혀 인도에서 중국 하늘로 오갔던 항공기 549대가 일본군 공격이 아닌 기상 문제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항공유에는 동결 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지만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다양한 항공기의 운항을 크게 제한시킵니다. 티벳 지역에서 가까운 공항은 까트만두, 청두, 리장, 우르무치 등인데요. 모두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까트만두 공항에는 3km의 긴 하이추로가 있으나 주간에만 운영하며 ILS, 계기착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고시보 AIP에는 수백 개의 장애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싸공항의 경우도 해발 3,450m에 위치하여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싸공항은 계기착륙 시스템은 있지만 협곡에 둘러싸여 착륙하기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행기가 티벳과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행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